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자,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의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관련 재판을 참석하지 않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이순자 씨는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행적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치매 환자가 골프로 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재산에 대한 환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수의를 입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장에 선 모습 아마 기억하는 국민들 많을 텐데요. 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13개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하면서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추록한 후에 조용히 지내는 듯 했는데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자서전을 냈어요? 네, 2017년 4월 출판사 자작나물숲을 통해서 회고록을 펴냈는데요. 이 출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셀프 출판을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회고록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 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되려 피해자라는 거죠. 네, 거기에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고요. 평소 부인했던 5.18 군 개입설을 갑자기 시인한 것도 부족해 본인을 치유와 의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로 지칭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 법원의 판결 이후 전두환 회고록 1권은 서점에서 판매가 불가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연히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도 광주사태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유족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 상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한 일로 재판까지 가게 됐죠. 네, 지난 2017년 4월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형사 1부는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5.18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헬기 사격 관련 조종사 및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자 명예 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불참 이유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27일과 1월 7일 광주지법 재판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참고로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75%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 대통령 측에서는 2-3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의 양치를 10회 이상 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빠져 있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몇몇 언론 보도로 이제 반전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 전 씨가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자,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증언이 나왔는데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캐디에게 5만 원권을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 골프를 치면서 본인이 직접 스코어를 셀 정도로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네, 2분 혹은 3분 전 일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자, 직접 스코어를 치면 세면서 골프를 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골프장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누워있는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은 정상적이라면서 골프 점수 계산은 치매가 있어도 간단히 할수 있다. 법정 출석과 골프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알츠하이머 때문에 사고 능력 저하로 올바른 증언을 할수 없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 골프는 아무 문제 없이 친다. 사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 같은데요. 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격한 반응이 있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넘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정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역사의 죄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출석시켜 그가 뿌린 죄악의 역사에 대해 반드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전 세계 의학계가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더는 어떠한 핑계도 용납할 수 없다. 끝물을 국민기만과 사기극을 막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가 법적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도 지병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실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이 불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두 번은 피해갔습니다. 그렇다고 뭐다 끝난 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또 될까요? 네,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 후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을 재판에 전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로 전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전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3월 재판에는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뭐 3월 11일에는 광주에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골프를 쳤다는 보도 중에 나온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논란이 된게 있습니다. 바로 골프 중에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경찰 경호까지 받으면서 골프를 쳤다는 얘기입니까? 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 내역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간부급인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 경찰인데요.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동원해서 전전 대통령이 차량을 근접 경호했고 전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즐긴 날에 같은 경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경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어도 경호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수행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주요 인사는 경찰이 정해진 기한도 없이 경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을 당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도 없이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도 경호를 받고 있겠네요? 네, 지난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5명이 경호하고 의경
78명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집을 함께 경비합니다. 심지어 1년에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드는 비용만 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특별 사면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올해 안에 두 사람의 경호 인력을 제외한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할 계획입니다. 경호 인력 5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다. 뭐 이런 희대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만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러면 현재 재산 압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금액은 지방세만 10억 원에 육박하며 추징금과 국세를 합하면 31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세금 체납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가택수색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둔 걸까요? 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는데요. 약 3시간에 걸친 자택 수색을 통해서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두 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렇게 가택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전 대통령이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국가에 내야 할 돈이 또 있죠? 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205억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1,155억 원이 환수됐으니 아직 남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의 의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붙인 상황입니다. 아, 공매에 붙였다고요? 일반 경매와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경매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공매는 법원 대신 옴비드라는 기관이 물건을 팔아준다는 점, 또 채권자가 개인이 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물건이란 국가의 세금이나 추징금을 빚진 사람의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고 계속 버티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직접 공매에 들어간 거군요. 네, 압류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13년 9월입니다. 하지만 5년이 넘게 흐른 후에도 미납 추징금 환수가 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공매에 붙여진 물건은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가 102억 3,286만 원에 달하는데요. 참고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연희동 자택으로 추징금 완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공매에 붙였으니까 이제는 입찰에 들어가야겠네요? 네, 연희동 자택의 1차 입찰 기일은 2월 11일부터 13일인데요.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 공매가 유찰될 경우에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2억 3,286만 원에서 최저가의 10%가 빠진 92억 원으로 2차 입찰이 열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립묘지 안장 관련한 논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고령이라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논란이 이어지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입장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여론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19살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61.5%나 됩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6.8%에 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